와, 꼬들꼬들. 맛있다. 와. 와, 꼬들꼬들하게. 지난번에 한 박스 100개를 했는데. 꼬들꼬들하게 말리면 그때. 최고 특상품으로 오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팔팔 이쪽이지. 여기 잘라내고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칼이 조금 서툴다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서툴다려면 이렇게 도마 같은데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만 됩니다. 4등분 해가지고 이건 지금 절여놨거든요. 살짝 절여놨거든요. 근데 많이 절여졌네. 살짝이 아니라 널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오이를 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도 괜찮고 좀 오래 있으려면 소금을 조금 넣고 좀 많이 절였다가 하면 그리고서 이제 그냥 바로 넣는 거 바로 널어서 하루 정도 있다가 완전히 수분이 물기가 싹 빠지고 완전히 꼬들꼬들하게 말리면 그때 이걸 오이장아찌를 담으면 됩니다. 오이지다래나 이걸? 오이장아찌. 아, 오이장아찌. 예, 그 오이장아찌에 담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우리도 그때도 한 박스를 했는데 이번에 한 박스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 거지. 진짜 좋아해 이거. 자기 이거를... 지금 자기 안 좋다고 뭐라 그러는 거지. 저도 저 몇 개 먹지도 않았어요. 다 퍼주느라고. 그래서 또 했잖아. 네, 우리 이렇게 해도 또 다 퍼줘야 돼, 또 어차피. 이거를. 야. 지난번에도 100개 했는데도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진짜 오이 덕장이 온 것 같아, 오이 덕장. 최고의 맛이다, 최고의 맛. 와. 와, 꼬들꼬들하게 완전 진짜 말렸어 이거. 응. 아, 응. 오이가 이래도 안 부러져. 대박이다. 이거 오이를 지난번에 한 박스 100개를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몇 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오늘 점심에 꺼내놨잖아요. 꺼내놔. 오늘 점심에 이제 겨우 제대로 먹어봤네. 진짜 잘 말랐다.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말리면 네. 우리가 무말랭이 같은 거 원래 어떤 집에 가면 무말랭이를 갖다가 해서 탈수기를 해갖고 탈수를 전용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거를 그 물기를 싹 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딱 먹으면 이건 진짜 오래 둬도 꼬들꼬들해. 네. 근데 이거를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 먹다가 그냥 일반 오이즈 먹으면 솔직히 맛이 많이 떨어진다.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지, 꼬들꼬들한 게 이제 응. 꼬들꼬들한 걸 먹다가 아삭한 거 먹으려니까 꼬들꼬들한 게 입맛이. 그치.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물에 한번 살짝 씻어가지고 이게 살짝만 씻으면 돼요. 그리고 물에 씻던가 하여간 물에 씻어야지 뭐. 물에 씻어야지. 진짜 맛있어. 잘 말랐네. 지난번에는 약간 덜 말랐는데도 맛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엔 마르기까지 잘 말랐어. 그러면 맛이 어떨까? 여 진짜 이거 오이 요즘에 한참 나올 시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대박 납니다 이거. 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또 하는 겁니다 이걸. 자. 맛을 볼까 이걸 한번. 오, 심심하니 딱 좋아.
물로 한번 살짝 씻었는데도 꼬들꼬들한 게. 뭐 그냥 이 정도니. 응? 대박이다. 야. 오이가 길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네. 이게 완전히 특 A급 오이야, 이게 완전히. 곱게 뻗어가지고. 나 이게, 요 한 통에 50개짜리네. 아, 그. 응, 딱 그러네. 그러네. 우리 김춘통 하나가 50개 나옵니다. 아, 이게, 아니야, 절였으니까 50개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절이지. 우리는 절여 썼으니까 절인 걸로 계산해야죠. 진짜 맛있어, 이거. 매년 해 먹어도 매년 맛있을 것 같아. 50개가 넘나 본데, 이거?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 이거. 간장은 제가 미리 해놨어요. 간장, 그러면 이거 간장은? 그냥 부면 돼. 이번에 뿌리지 않고, 둘, 간장 둘, 물 둘, 식초 하나, 설탕 하나, 소주 하나. 소주를 하나 넣었죠. 왜냐면, 끓이지 않고 안 끓이고 하는 거니까. 이거 소주 넣었다고 이렇게 체하고 그러진 않겠지? 아이. 이거 간장이. 간장 줄기 하나 또 있잖아요. 네. 조금 남은 거는 여기다 넣으면 딱 맞겠네. 됐어요. 야, 이렇게 해서. 저 손 깨끗이 씻은 겁니다. 이거 한번 딱 먹어볼까, 이거? 간이 어떤 거? 아, 이겁니다, 이거. 꼬들꼬들 말려서 오이지 한번 다 먹어보세요. 진짜 오이장아찌 정말 대박입니다. 제철 농산물로 딱 그 제철에 나는 걸로 이렇게 장아찌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겨울 동안에, 아, 겨울까지는 안 가겠다. 여름 동안. 아니, 다른 거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금방 먹어. 금방. 금방 먹어. 오늘 몇 개 꺼내놨는데 정신에 다 먹었잖아. 자, 이렇게 한번 담아서 드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꼬들꼬들. 맛있다.